너 모두
영원의 주님이 되오니 영원히 한결같은 주께서 세상 지나고 기껏 없으니 눈밖이 없는 게 없어 주를 반겨봐줘 주만의 손이 보아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는 데 다시 오신다 고고고 없으니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먼저 되시며 주관께서 우리 몸과 깨끗하게 되었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받으며 주 예수님 함께 되시 모두 축석하겠나 내 맘 속에 확신 넘칠 때 영원하지 주 앞에서 우리 몸과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춰 주 예수님 언제 한밤에나 낮에나 그때에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내게 주와께서 우리 몸과 깨끗하게 되었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만들어 5년 동안 모든 죄가 내게 누군가 한번 못해 아무것 없이 구원함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뒤에 묵상한 하나님의 복도가 찬송할지요 뒤에 묵상한 하나님의 복도가 찬송할지요 뒤에 모든 복도 정결하게 죄악에서 떠난 머리들 세상 근심은 단 곳 없었지 하나님의 빛이 영광으로 뒤에 그사 한량도 다 찬송할지요 나의 예수의 몸으로 뒤에 그사 한량도 다 찬송할지요 나의 예수의 몸으로 뒤에 그분 장난 그 세상에 혼석 깨지 못한 나의 지금 은혜 받은 나의 구원 얻을 내가 지금 온 세상 하늘에 울사 할량도 다 찬송할지요 나의 지금 울사 할량도 다 찬송할지요 나의 지금 우리와 주를 찬양하세요 주를 찬양하세요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세상 권력도 아닙니다. 세상 직직도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자산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잘못 만나면 그 부모 때문에 자녀가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복 있는 사람을 만나면 자녀가 행복한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결혼하기 전에 똑똑하고 명문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호화호식을 하고 살아도 배우자의 만남이 잘못될 때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불행한 길로 깊은 사망의 늪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린 대개가 돈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습니다. 권력도 구합니다. 자녀의 행복을 구하는데 막연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면서 평생을 사람과의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재물이 올 수가 있고 권력이 오며 이 땅의 모든 축복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은 성도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행복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 이 지도자는 덕목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때 모든 백성들이 행복합니다. 모든 기업의 오너는 밑에 있는 직원들을, 사원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오너가 경영 철학이 투철해도 사람 잘못 두게 되면 이 회사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느 기업이든 취업을 하는 모든 임직원들은 오너를 잘 만나야 합니다. 망해가는 회사에 들어가면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전체가 복이 오고, 한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기업이 살고, 한 사람의 만남의 복을 통해서 나라가 운명이 바꿔져 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 성경 말씀은 39장 1절에서 5절 내용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7살 때에 애굽으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이 연속되는 사람입니다. 이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닌 최악의 상황에 이 사람은 내몰리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은이십에 팔렸고, 그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왔고, 그리고 그는 다시 여기에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최악의 상황에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들어가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돌아보면 전혀 형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돌아볼 때 모든 만사가 잘 풀리니까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형통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가장 축복 중의 축복, 이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고난 가운데도 나는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따라하십시오,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이 말을 내 것으로 가져옵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누구 때문에 복이 왔습니까?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 집,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은 우상 숨기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위하여 이 세상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집과 밭에 모든 소유에 하나님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복이 왔습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 온 집안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이 함께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어떤 고난에 있달지라도 형통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때문에 복을 내립니다. 누구에게 내립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 이 사람이 머무는 곳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복을 주십니까?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약 내게 이 믿음을 가진 요셉 같은 사람이라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는 반드시 오늘 성경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가 손에 쥡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을 위하여 세상 사람, 애굽 사람 집에 복이 내림으로.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 집에 설령 온 식구가 아직 예수를 모릅니다. 그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지금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집에, 집 전체가 복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함께서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듣는다면 왜 내 가정은 이렇게 형통하게 잘 될까? 때때로 남편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똑똑하고 내가 배경이 좋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남편은 예수를 모르지만 이 아내가 대단히 믿음이 좋습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배후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복 내리십니까? 바로 요셉 같은 그 아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편에게 복을 내리시고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인용을 한다면 내 남편이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때문에 온 집이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이 현주소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에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 제사장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부터 수배를 당해서 이 사람이 피신을 했습니다. 어디 왔느냐면 라마 나욧이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과 다윗이 라마 나욧이라는 곳에 와서 기거하고 있는데 사울왕이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군사들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목적은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개정 성경에는 전령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군사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은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보낸 군대들이 군사들이 라마 나욧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에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울은 또다시 군대를 또 보냅니다. 두 번 보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보냈습니다. 세 번째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라마 나욧에 가기만 하면 성령의 사람 사무엘이 있고 성령의 사람 다윗이 있는 이곳에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원수들입니다. 다윗에게는 원수입니다. 다윗을 죽이러 왔습니다.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마 나욧이라는 곳에 성령의 사람 사무엘과 성령의 사람 다윗이 있는 곳에 올 때에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받은 군사들이 사무엘을 볼 때에 사무엘을 볼 때에 바라보기만 해도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자리가 라마 나욧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곳에 서기만 하면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내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이 자리가 주여 라마 나욧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라마 나욧에 왔던 사울의 군사들이 오늘 그곳에 왔을 때 사무엘을 볼 때에 다윗을 만나는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듯이 내게 원수 같은 자들이 오늘 이곳에 오기만 하면 그들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이 기적의 현장이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나라가 반목과 질시로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서로 하나님 원수같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같은 국민들이 같은 민족이 서로서로 원수같이 서로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는 이 사회에 계속해서 농성이 있고 데모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라마 나윧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도 한결같이 성령을 박제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성령의 국가, 성령의 민족,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한국교회는 늘 반목과 질시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주님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남아나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교회든지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면 그곳마다 전부 다 남아나요 되게 하여 주세요. 그곳에 모이는 사람마다 다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돌아보면 잠시도 마음 편치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무엇인가는 쫓기는 듯한 그런 시간들 연속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내 가정이 남아나 되게 하여 주세요. 남아나육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남아나육 같은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곳에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 하나님 내가 지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변화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함께 할 때는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인데 대상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보디발 이름을 기억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이름은 하나님 말씀하는데 애굽 사람의 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 이름 기억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누구를 보실까요? 요셉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누구를 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내 가정이 아무리 힘든 애굽 사람 같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복을 주시고 살려내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시기에 한국교회를 하나님 지키고 계세요. 이 민족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밤에 영하의 날씨 속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남아나이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나 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건 대단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안다면 말할 수 없는 자긍심,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존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자신만만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겁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 사도행전 3장 1절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 성령의 사람 그들은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남에서 안전병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한 사람이 성도일 뿐입니다. 성도인 그 모습과 주의 종의 만남의 복이 환상적인 만남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내 기도하라고 하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남연소 안전병이 된 이 사람 태어나기부터 이 사람은 다리를 서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 주의 종이 이 남연소 안전병이 된 자와 손을 잡을 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진정으로 누구와 손잡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과 손을 잡지 말고 주의 종과 손을 잡으십시오.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 생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환경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반드시 성도들은 어디에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냐면 주의 종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좌우라면 인사하세요. 손을 잡고 그 말을 하지 말고 손을 잡으세요. 그냥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납시다. 아멘. 자, 우리 그렇게 다시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 살립시다.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이 시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칭호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실 말씀이 너는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너 한 사람 때문에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복이 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을 가르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9절 신약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내가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한 사람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데 어느 정도 복을 받나? 민족의 복을 받아버립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복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친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된 복을 받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롯에 관하여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명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복을 받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고 롯도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롯이 재물이 늘어나고 불어났을 때에 삼촌인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13장 1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닐 때는 롯에게는 환난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복에 근원되는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 그는 소돔을 택합니다. 소돔은 하나님이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은 네 명의 왕으로부터 붙잡혀서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네 명의 왕으로도 붙들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에 가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 재물은 결국 돌아왔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할 때 모든 재물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나오다가 부인 롯의 처는 소공기둥이 되고 두 딸은 굴 속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와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자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집안이 몰락해버립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 복에 근원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 불행이 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안 됩니다. 손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요셉같이 고난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같아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그런데 내가 보는 눈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판단하는 것이 판이하게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보시는 건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내 생활은 참 윤택한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 구역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대단히 생활이 열악합니다. 나보다 못 배운 것 같습니다. 자녀도 나보다 우리 집 자녀보다 훨씬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역장이라는 것 때문에 그 집의 신방에서 기도를 해주려니까 기도받는 이 사람이 마음속에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외형적으로 보는 환경적으로 보는 이 사람은 대단히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이고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내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세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나는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야.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고난당한 날지라도 요셉 같은 사람이 있고 고난당한 날지라도 다윗 같은 사람이 있으며 고난당한 날지라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나라는 사람이 바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내용을 소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시작되면서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복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해야 복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까요? 첫째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가장 중요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두 번째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오만 불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복 없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을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늘 즐겨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즐거워합니다. 이 사람하고 함께 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바로 누구인가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이 사람을 늘 내가 따라다니면서 그림자처럼 함께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 있는 사람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 다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린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능히 들어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엇을 단적으로 말하냐면 하나님은 부정적인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장 최악의 상황에 환경이 놓였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사람. 이 긍정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철야에 참석하셨다가 저한테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간 떨어지겠습니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이 달려올 때 떨어질까 봐서 그래서 아멘 소리를 제대로 못하겠대. 그래서 자기가 나는 손을 드는 게 은혜로 드는 줄 알았더니 막는다고 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 결론으로 향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일까요? 이사야 49장 8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은혜의 때에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은혜의 사람인가요? 은혜의 사람하고 함께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은혜의 사람과 함께하세요. 만나면 난 비판하기 좋아하고 만나면 난 헐뜯기 좋아하며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자꾸 남의 얘기를 들썩거리는 사람들, 자기 발등이 지금 불 떨어진 것은 꺼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자꾸 꺼주려고 하는 사람, 요 동네에 다섯 명 있다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의 사람은 항상 매사가 긍정적이고 매사가 기뻐합니다. 억지로라도 항상 마음을 평안하게 갖는 사람,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가 오면 기도를 해서 내쫓아야 됩니다. 이것을 지워지게 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응답의 때가 주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지상에서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지구의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가장 큰 만남의 복은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은 완전히 뒤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이 민족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지상의 낙원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핍박을 하고 환경이 아무리 나를 시험 가운데 빠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범사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